기네시레프는 은행잎 추출물이고 네. 일종의 생리학 성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혈액순환제, 뇌기능 개선제로 잘 알려져 있죠. 이것이 녹내장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일종의 눈 영양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도자님들 오늘도 그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동환 TV에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보기만 하면 눈이 밝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우리 안과계의 훈남이시죠. B&B 강남 밝은세상 안과의 나건우 원장님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또 특별히 모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꼭 피해야 할 세 가지 안과질환. 네. 정말 흔하면서도 또 실명까지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안과질환 말씀드리고 네. 거기에 좋은 음식 네, 이런 것까지 오늘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원장님. 네. 세 가지 네. 궁금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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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3대 안과질환이 네. 바로 백내장, 녹내장, 네. 황반변성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저도 매일같이 많은 분들의 눈에 보지만 네. 참 이런 질병들이 찾아와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되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은 굉장히 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흔한 게 실명까지 일으킨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녹내장과 황반변성은 사실 대표적인 실명 질환이고요. 네. 사실 백내장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수술이 이제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명까지 가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연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실명 원인의 주요 이제 원인이 백내장이라고 백내장이요? 우리가 보통 백내장 머문해서 네. 이제 수술을 받으니까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실명까지 간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적절할 때 당연히 너무 빨리 수술하는 것도 안 되지만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 네. 그럼 이것을 백내장 누구한테나 오는 거잖아요. 네. 노화 현상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최대한 미루고 늦출 수 있는지 네. 중요한 거 좀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가 바로 자외선 차단이에요. 아. 네. 자외선은 사실 신체에 되게 안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체가 자외선이 노출이 되면은 이제 활성산소라고 해서 되게 안 좋은 산소 물질이 생기게 되고요. 이 활성산소가 조직을 막 공격하게 돼요. 이거를 이러한 과정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자외선 때문에 수정체에 이런 산화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은 수정체의 단백질이 변성이 되고 혼탁이 되면서 백내장이 생기는 그런 기전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뭔가요? 네, 이것도 사실 지난번에 한번 다뤘죠. 네. 눈에 제일 안 좋은 습관이죠. 네. 눈을 비비는 행위. 아, 맞아. 네. 눈 비비는 거. 네, 눈에 비비는 행위 자체가 네. 눈 안쪽 수정체에 자꾸 이 트라우마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백내장이 이제 유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네. 네. 그럼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담배입니다. 아, 네. 담배는 사실 뭐 사실 백해 무익한데요. 특히 이제 담배라고 하면은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또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 백내장을 일으키고 비흡연자와 비교해서 백내장 발생률이 두 배 이상이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번째가 궁금하네요. 네 번째는 네. 이제 혈당을 관리하는 거예요. 아, 혈당. 혈당. 그래서 이제 당뇨 혹은 고혈당 상태에는 네. 이제 우리 피에 이런 네. 설탕물이 막 되는 그런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도당이 많은 상태에서는 네. 포도당이 삼투압이 높은 솔비톨이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삼투압이 높다 보니까 물을 빨아들이겠죠. 그래서 네. 백내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팽창하고 네. 하얗게 변성이 되면서 백내장이 발생하는 그런 기전이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또 음식. 네. 백내장에 예방할 수 있는 음식. 네.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이 네 가지 네. 말씀드리면서 공통적으로 네. 이제 산화 스트레스랑 네. 그다음에 혈당을 빠르게 높이지 않는 것 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은 이제 항산화 작용이 많은 식품 그리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는 식품 이 두 네. 가지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항산화 작용하면은 대표적인 영양소가 네. 비타민 C랑 비타민 E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잘 아시듯이 이런 신맛 나는 과일, 오렌지, 뭐 키위, 레몬, 자몽 이렇게 신맛 나는 과일이 많고 네. 또 브로콜리나 피망 같은 그런 채소에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비타민 E 하면은 네. 역시 견과류죠. 견과류. 네. 그래서 아몬드, 호두, 뭐 콩, 잣, 참깨 이런 견과류에 맞고 또 이들로부터 추출된 식물성 기름, 참기름이라든지 네. 뭐 콩기름 같은 그런 식물성 기름에 비타민 E가 네.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좋은 식품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이제 지난번에 다뤘듯이 네.
블루베리에 포함된 안토시안. 아, 안토시아닌. 네. 그리고 레드와인에 들어있는 이제 레스베라트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이제 노안과 이런 백내장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는 그런 좋은 식품이 되겠고요. 네. 또 이제 우리가 혈당 관련해서는 네. 이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혈당 지수 높은 음식. 네, 그러면 그 먹었을 네. 때 드셨을 때 갑자기 혈당이 확 오르는 빠르게 오르는 네. 그런 식품들 대표적으로 흰밥, 그다음에 흰빵 같은 게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이걸 대신해서 잡곡밥 네. 그리고 통밀빵으로 네. 통밀빵으로 네. 대체해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백내장까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두 번째 네. 녹내장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네. 녹내장이 백내장이랑 좀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네. 네,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헷갈려하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백내장은 수정체에 생기는 질병이고 녹내장은 우리 눈의 가장 뒤쪽 이제 시신경에 생기는 질환이고요. 녹내장은 시신경이 이제 지속적으로 손상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렇게 한번 녹내장으로 손상이 된 시신경은 스스로 회복이 되지 않고요. 네. 오히려 이러한 손상이 자꾸 진행을 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때 발견해서 치료하지 못하고 네.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에는 실명하게 되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고 네. 근데 더 무서운 건요. 네. 녹내장은 말기가 될 때까지 네.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녹내장을 실명을 부르는 침묵의 질환이다. 이런 별칭이 이제 붙여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녹내장이 시신경에 이제 손상 가는 건데 그 네. 이유가 이제 안압이 증가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사실 안압이 증가해서라는 말이 맞는데요. 네.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안압은 정상 수치인데 시신경 자체가 그 정상 안압을 견디지 못해서 녹내장이 생기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 전체 녹내장의 70% 이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와, 네. 그러면 안압만 정상이라고 괜찮은 건 아닌가요? 안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압이 정상이더라도 녹내장이 생길 수 있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정상 안압 녹내장이든 안압이 높아서 생기는 녹내장이든 근본적인 치료는 안압을 낮추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 습관 같은 거를 말을 할 때 네. 안압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습관은 안 좋고 피하고 네. 반대로 안압을 낮추는 생활 습관은 조금 도움이 되겠죠. 네. 궁금한 게 또 이제 녹내장을 늦추거나 예방하는 데 네. 도움이 되는 음식. 네. 네, 궁금합니다. 사실 음식이 녹내장에 이제 명확하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죠. 네. 근데 그래도 그동안의 연구들을 좀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녹내장 환자분들이라면 이제 기넥신 F라고 하는 네. 그런 네. 유명한 일종의 영양제 같은 거잖아요. 혈액에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기넥신 F는 은행잎 추출물이고 네. 일종의 생리학 성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혈액순환제, 뇌기능 개선제로 잘 알려져 있죠. 네. 이것이 녹내장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현재까지도 과거부터 네. 현재까지 네. 녹내장 환자분들께 드리는 일종의 눈 영양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은행잎 추출물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소개드릴 음식이 좀 재밌는데요. 최근에 이제 안과의 한 유명 저널에서 네. 홍차나 녹차처럼 카페인이 포함된 따뜻한 차를 네. 매일 드시는 분은 녹내장에 걸릴 위험이 적다라는 아주 재밌는 보고가 나왔어요. 네. 여기서 재밌는 거는 네. 홍차나 녹차처럼 카페인이 포함된 네. 차를 따뜻하게 드실 때에만 효과가 있고요. 네. 이거를 디카페인 차를 드시다든지 네. 이 차를 이제 차갑게서 먹는 거는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왔고요. 정말 중요한 지금 녹내장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드디어 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홍반변성. 네, 이거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데 좀 정확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제 황반변성 하면은 이제 대표적인 선진국형 실명 질환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네. 40대 이상 네. 성인의 7명 중 1명이 황반변성이에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게 많고 70대로 넘어가면은 네. 4명 중에 한 명입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것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관심을 좀 갖고 이제 지켜봐야 될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사실 황반변성 말로만 하지만 누구든지 닥칠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굉장히 흔한 병이고.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야, 그럼 어떻게 예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황반변성의 예방은 네. 사실 거의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요? 바로 네.
금연하는 겁니다. 아, 담배. 네. 네. 담배가 가장 확실하고 매우 강력한 위험인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량 반응 관계라고 하죠. 많이 피울수록 황반 변성으로 실명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아마 이제 담배랑 네. 가장 관련성이 높은 안과적인 질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시 한번 금연이 제일 중요하고 네. 그 외에 네. 이제 보조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한다든지 적정한 비만하지 않게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뭐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이제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런 것 다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네. 그럼 역시 또 이것도 궁금한 게 네. 금연 중요한데 또 음식 궁금합니다. 네. 어떤 음식이 좀 황반 변성을 늦출 수 있을지. 네. 네. 예, 드디어 이 그 유명한 네. 루테인과 지자젠틴이 나왔습니다. 루테인 지자젠틴은 다른 질병이 아니라 황반 변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루테인 지자젠틴은 뭐냐. 이 황반을 분포하는 일종의 어떤 피그멘트예요. 색소 물질인데요. 여기 황반을 그러다 보니까 보호하고 네. 또 황반 변성의 어떤 진행을 막아주는 중요한 물질이 되겠죠. 근데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식이로서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시금치나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채소, 시금치나 브로콜리, 뭐 상추, 케일 이런 채소에 루테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제 달걀, 특히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젠틴이 이제 높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좋은 식품이 되겠습니다. 황반 변성 사실 이게 증상이 있나요? 이거 우리가 혹시 내가 또 혹시 황반 변성 초기 아닌가 그러니까 알려면은 네.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이렇게 바둑판 모양의 예. 격자라고 해서 사실 저희 안과 외래에 오시는 분들께 많이 나눠드리고 있어요. 일명 이걸 암슬러 격자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가지고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씩 가리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검게 네. 이렇게 검게 큰 점이 있습니다. 네, 이 점을 한쪽 눈씩 가리고 응시를 하면서 검은 점 주변으로 네. 이렇게 직선으로 된 이런 바둑판이 휘어져 보이지 않는지 혹은 군데군데 결손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이제 매일같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진짜 우리 나건호 원장님께서 우리가 정말 흔하면서도 실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세 가지 질환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에 대해서 네. 너무 잘 설명해 주셨고 또 예방하는 방법까지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저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저희가 좋은 질문거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